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되는 거죠? 아, 네. 아, 저 근데 여보세요? 저 김동주 씨가 무슨 검사를 받은 거죠? 말씀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제가 아는데요. 담석이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담석 검사를 또 받은 모양이네. 이런 걸 왜 나보고 보라는 거야 도대체? 큰엄마. 어 그래 사람아 왜? 책 읽어드릴까요? 아유 그래 아유 어디 한번 읽어줘봐. 당나귀와 낙타가 초원에 함께 살았습니다. 그 초원에는 당나귀와 낙타가 항상 먹을 수 있는 싱싱한 풀이 많았습니다. 너 우리 태주 씨 만나서 뭐라 그랬어? 방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. 좋습니다. 실장님이 선택하세요. 전 어차피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정신 나간 몸으로 찍혔으니까 괜찮습니다. 누구세요? 실장님 접니다. 거기 제 전화기 있나 좀 봐주세요. 야, 문 열렸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찾아가. 야, 남여. 나 하나만 묻자. 말씀하세요. 너 꼭 이래야겠어? 너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? 뭐래더라? 회사에서랑 집에서랑 정신 나간 놈으로 찍혔다고? 왜 그래? 설명해봐. 꼭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그럼 하죠. 저희 부모님들 제가 실장님한테 반해서 다른 여자들도 안 만나고 장가도 안 들고 그런 줄 아세요. 회사 팀장들도 저희 아유해요. 저보고 김영우 애완견이라고 놀리는 말 실장님도 들으셨을 텐데요. 아니라고 말하지 왜? 부모님한테랑.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. 어머니 얘가 진짜 큰일 날 소리하네. 누구 진짜 이혼시키려고 그래 너? 안 그래도 우리 태주 씨 너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. 장 선배가 저 때문에 신경 쓰십니까? 신나네. 앉아봐. 너 혹시 정말 나 좋아하니? 실장님도 저 좋아하세요? 응. 하지만 자고 싶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. 저도 그래요. 누가 뭐 아줌마랑 자고 싶대요. 아. 아유. 아, 사람들은 왜 남자랑 여자랑 동료에도 우정도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거 보여주자고요. 나 결심하면 너 온몸 바쳐서 충성할 자신 있어? 결심하셨어요? 아, 자신 있어 없어 말해봐. 또 일 저질러 놓고 힘들어지면 나 몰래라 하고 우리 발 내미는 거 아니야? 충성! 잘해보자. 예. 나 그냥 가.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내가 얘기했지. 할머니 남의 집 일을 다니셨나 봐. 항상 해가 진 데야 들어오셨어.
나는 진순이 데리고 길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데 앉아서 할머니가 지금 어디쯤 오시나 하고 눈이 아프도록 기다렸어. 장터에 오시겠다, 개울가 건너셨겠다, 고목나무 두르셨겠다.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내 이름 부르시겠다. 그러면 어김없이 준이야, 내 강아지야 이러시는 거야. 나랑 진수이는 막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푹 안겼어. 근데 어떤 날은 밤이 늦도록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야. 오실 거야. 지금쯤 장터에, 지금쯤은 개울가에, 지금쯤은 고목나무에.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준이야. 난 진순이를 끌어안고 100번도 그렇게 밤새 기다렸어. 근데 안 오시더라. 그날 돌아가셨구나. 낯선 장터에서 돌아가셨어. 보육원에 보내줄 때까지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어. 꼭 오실 것 같았거든. 오늘 편의점에 갔었는데 네가 안 보이는 거야. 오늘은 꼭 봐야 하는데.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. 할머니나 진순이처럼 너도 어디로 가버리고 영 안 올 것 같았어. 그래서 못 참고 갔어. 나 어제 약 안 먹고 잤어. 세 번씩 깨기는 했지만. 잘됐다. 고맙다 영채야. 나 사실 걱정 많이 했었어. 내가 워낙 재수없는 애라서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에서 다 빨리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했었거든. 혹시 너도 그럴까봐 걱정했었어. 오셨나요? 어, 어머니. 어, 어머니 방에 계세요. 아이고야, 진짜 불러다 진짜. 어머니, 좋았습니다. 어, 아이고 일찍 왔네. 예. 아, 뭐가 이렇게 재밌습니까? 코미디 좀 봐. 일어서 같이 봐. 좀 웃고. 예. 옷 갈아입겠습니다. 그래. 온삼 당신 담석급사 또 받으셨어요? 응? 병원에서 연락 왔대? 응. 여기 이리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던데요? 응, 알았어. 왜 검사했어요? 어디 이상했어요? 아니, 좀 때 당신 나 술병 났을 때 가보라고 그랬잖아. 응, 그래서 뭐래요? 아, 뭐래긴 아무 이상이 없대지. 아니,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연락을 해달래요? 아, 그래서 갔다 왔다니까 지금. 난 또 혹시나 하고 잠깐 걱정했네.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죠? 아니, 내가 무슨 일 있었으면 좋겠어? 어? 그래, 어땠어? 그 재테크. 아우, 나 못해. 안 할래. 엿새야, 알아서 해. 못하면은 나 죽을 때 당신 유산 한 푼도 없는 줄 알아? 왜 없어요, 왜? 아,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주나? 다 어머니들이야지. 아니, 당신이 어머니보다 더 일찍 가시려고? 아, 아니, 아니. 사람 일이는 모르는 거다 그 말이야. 아이고, 그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. 당신이 이 기 때문에 100살까지 살 거라잖아요. 아이고, 당신이 100살이면 난 95살인데
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응? 까다로운 당신 수발을 드냐? 아이고, 이거 기어다니면서 응? 수발을 드냐?